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가 집중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이고 우리 성도의 삶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는 행동을 뜻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시도록 주님 내 모든 생각과 고집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일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이든지 위기를 만날 때나 또는 어려움 만날 때 기도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현장이 삶의 현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현장에서는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닥친 문제가 단지 육의 싸움인 줄만 알았는데 사람과의 싸움, 상황과의 전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확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현장 갈 때에 우리의 안목이 열리고 우리의 시야가 열리고 무엇을 놓고 싸워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 혈과 육의 싸움에서 시작됩니다.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누가 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보게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 이변에는 영적 싸움이 있구나, 영적 대결이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가 그냥 어둠 속에서 주먹을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상황을 파악해야 먼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런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길에서 뜻밖의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들은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약탈하며 사는 아주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해가고 노략해갈 때에 그때 모세가 결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결단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요청합니다. 너는 싸워라. 나는 기도하겠다. 여호수아는 육신의 싸움을 싸울 때에 모세는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싸움의 현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는 육신의 싸움이 있고요. 그 배경에는 영적 싸움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싸워라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꼭 전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산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로 싸워 주겠다. 즉 영적 싸움과 육신의 현실과의 싸움이 함께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 결코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반대로 현실에서는 열심을 다하지만 기도하는 힘이 없다면 결실하기 힘들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열심히 싸우고 모세는 기도로 싸우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싸움이 이 사실상 현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 기도를 지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게 나와 있죠. 전쟁의 궁극적인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모세는 기도의 현장에 찾아간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산 꼭대기였어요. 그 아래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이 잘 보이는 곳, 기도했을 때 기도의 효과가 분명히 느껴지는 그 장소, 영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또 무엇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악랄한 도적대인 아말렉의 존재를 잘 압니다. 광야의 프로약탈꾼이에요. 이스라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전쟁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그냥 맨몸으로 나오다시피 한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은 아마추어 방랑객이었고 아말렉은 프로 약탈꾼이었습니다. 모세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 생각한 거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혼자 기도해서 다 이기고 혼자 싸워서 모든 문제를 다 가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는 선지자라 해도 이 싸움은 지쳐요. 힘들어요.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두 사람의 조력자가 함께 갔어요. 아론과 훌인데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종일 기도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동행해서 기도를 도왔지요.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 승리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힘듭니다. 지칩니다. 그때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 기도의 친구, 기도의 단짝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하러 갈 때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처리하자고 한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전적으로 항복한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거죠. 모세는요 이 전쟁을 보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 광야를 승리하고 통과하게 주옵소서. 그런데 항복하고 투항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도와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거지만 혼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좋습니다. 성도인 기도의 특권이 있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짝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기도의 현장 누군가 도와줍니다. 가끔 심야 시간에 나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피곤해서 기도하기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지쳐서 힘이 빠졌을 때 주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피곤할 때 누군가 부르짖는 소리에 함께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거지만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 주위에 아말렉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말렉이란 존재가 찾아와서 그들을 괴롭게 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단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처지는요 이제 막 애굽의 바로의 수하에서 그의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가나안을 향해서 연약하지만 작은 발걸음을 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대에 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갈수록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뜨겁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목마르기도 합니다. 뭔가 실망스럽습니다. 당장 가나안이 나타나고 푸른 초장이 있고 막 쉴 만한 문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면서 소록소록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애굽에 살 때가 좋지 않았느냐? 아, 그런 얘기를 해요. 비록 종살이 했지만 먹을 것도 풍부했고 할 일도 있지 않았느냐? 옛 생각을 해요. 시험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요 그들의 길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피곤한 상태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비겁한 행위를 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은요 나중에 광야를 다 지나서 모압 향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울고 싶을 때 뺨 때린다는 말이 있지요. 그들이 현재 그랬습니다. 피곤하고 근데 그 중에서 더 약한 자들이 뒤에 쳐져 있었는데 그 뒷꼬리를 붙들고 노력한 존재가 아말렉이었습니다. 약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공격하고 낙담시키는 것 바로 사단마귀가 하는 일과 너무나 흡사하죠.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약점을 잘 압니다.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가끔은 뒤처지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것을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마귀입니다. 나의 고질적인 약점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진 단점이 있어요.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런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집고 들어와서 괴롭혀서 낙담하게 만듭니다. 실족하게 만듭니다. 이 낙심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뒤처지게 되죠. 이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약점을 공격해서 그 사람만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그 다리에 힘이 풀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책에 기록해라. 귀에 외워 들려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에서 도말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면은요 그 일은 진짜 이루어졌습니다.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 약속했던 것을 사울왕 때 직접 행하셨습니다. 사단마귀의 세력,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시험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쳐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한 점이 있습니까? 그것이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의 산에 올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나를 실족시키는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린 가끔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육신적인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요 마음의 공격을 심각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 앞에 열심히 나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요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점이 있어요. 각 사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만 닥치면 갑자기 힘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 문제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늘 허점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체력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이 나를 잡고서 연약하게 만들어 실족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닥칠 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산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기도로 힘들면은요 누군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여러 목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에요. 기도의 동역자로 중보자로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약점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나누며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극복되는 것을 기도의 산에서 지켜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 시야를 넓게 해서요, 우리나라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이 문제만 닥치면 늘 분열하고 깨지고 약해지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항상 우리나라의 남북관계가 폭탄의 뇌관과 같아요. 그 문제만 건드리면 갈라집니다. 좌와 우로 갈라지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고, 아 그런 걸 보게 돼요. 북한만 끼면, 이념 문제와 이데올로기 문제만 끼면, 아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아 그런 걸 보게 돼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잘 보면 그 뒤에 악한 영의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공산 세력의 악한 영이 있고 이념의 영과 분열의 영과 미움과 다툼의 영이 동시 역사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육신적인 국가 간의 갈등 뒤에도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를 하고 미북 간의 대화를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한반도에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시기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텐데, 분명히 이 뒤에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위한 기도가 더 힘차게 쌓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북 대화도 있고요, 지방선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럴 때는 희망을 보고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분열에서 이 세력이 더 강하게 판을 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전에 가끔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요, 저는 호기심 많아서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심심하면 한 바퀴 돌아봤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기도하나, 참 다양한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느낀 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밤새 기도하는 것에 상당한 부분이 전부 나라 위한 기도였어요.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참 나라 위한 기도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올라갈 때만 느끼게 되었어요. 요즘 그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 연령에 도달해 있고 이제 인생을 은퇴한 지경에 있는데,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자가 곳곳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있어서 이 나라가 그나마 부흥한 것이고 성장한 것이고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자가 되어서 항상 영적으로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또한 우리는 미래를 맡겨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앞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무릎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힘든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 일기문에 보면 가끔씩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요즘 내게 할 일이 더 많아졌다. 그래서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앞에 닥친 영적 싸움이 너무 컸기에, 가톨릭의 교권 세력이 너무 강했기에 그는 주 앞에 기도에 더 힘을 썼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쁠수록 뭔가 꼬여있을수록 복잡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모세는 하나님이신 지팡이가 있고 능력의 증거나 있었지 우리는 없잖아요. 이런 것은 신앙인물이나 위인들이나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이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의 흘림피가 우리의 능력의 기초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집집마다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의 칼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 즉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때부터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모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줬던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면 훨씬 더 강력한 군대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 살면서 예수의 보혈에 흘린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린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덮어주옵소서, 우리 직장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 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늘 보혈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은요, 이미 지나간 문제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문제에도 치유의 능력,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사하신다, 여기 나오는 모든 동사 깨끗하게 하신다, 이 모든 동사는요 히라버의 미완료시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서 미래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앞으로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것을 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을지 몰라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을 알게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봅니다. 영적인 배경을 깨닫습니다. 아, 저 뒤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 숨겨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서 기쁨으로 열심으로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싸움의 문제 때문에 주 앞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었군요. 이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주 앞에 씨름할 수 있고요, 기도에 불붙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로 돕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보호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중보기도자죠. 기도할 때 성을 쌓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자는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수비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기도의 대상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수비의 기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요 공격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 입술에서 주님 앞에 다시 호소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됩니다. 내 입술에 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여러 나라를 뽑고 심으며 건설하고 파괴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의 입술에 따라서 전 세계의 역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각축전의 중심에 서 있어요. 우리나라 주변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갈등을 빌미 삼아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각축전을 벌이며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 속에서 어려움 당할 것이 명약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들을 주님께서 움직여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보호해 주옵소서. 남북 문제, 북미 문제,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여러 문제들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땅에서 싸울 겁니다. 외교적으로도 싸우고요, 경제적으로 싸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높은 산에서 영적으로 기도하며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기도의 산에 서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무너진 가정이 바로 서고, 부패한 사회가 깨끗하게 되고, 위기의 국가가 바로 잡힐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이 나라 위에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때에 다른 모든 것까지도 해결해 주신 역사를 우리가 목격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